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앵커 조빈입니다. 오늘은 시원해진 날씨만큼이나 사이다 같은 청량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 합성 전문 기자 원음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음 기자, 이제 몸치도 화려한 춤꾼처럼 보일 수 있는 영상 기술이 등장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굴을 바꿔치기 하는 정밀 가짜 영상 기술에 이어 다른 사람의 춤 동작을 그대로 옮기는 인공지능 영상 기술도 머지않아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단순한 합성이 아니라 몸치의 동작을 춤꾼의 동작으로 완전히 바꿔주는 건가요? 네, 기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몸치의 춤 동작을 찍어 머리 부분은 원으로 팔다리와 몸통은 직선으로 나타냅니다. 이어서 춤꾼의 영상 역시 이처럼 나타낸 뒤 인공지능 합성 기술로 몸체 동작을 춤꾼의 동작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과 몸을 합성하는 기술은 기존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지금까지는 몸 동작을 합성하기 위해 며칠을 여러 명이 작업해야 했지만 이 기술은 앱으로 개발돼서 바로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앱으로 개발된다면 몸치인 사람은 누구라도 춤꾼처럼 바꾸고 싶겠어요? 그럼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식을 전한 미국의 IT 전문업체 더 버지는 이런 기술이 등장하게 된다면 영상의 증거력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음 합성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합성이다. 진짜 낫지? 합성이야. 이런 기술 벌써 나왔어? 우리 집에 앱, 그냥 있어. 앱은 어떻게 하고? 나중에 하러 와, 우리 집에. 많아. 어디 그 미국... 그거 내 거야. 네, 됐습니다.